이 안드로이드 TV 플랫폼의 가장 큰 특징은 여러분들이 모바일 게임 개발을 많이 해보시잖아요. 유니티 가지고 하게 되면 당연히 쉽게 하시는데 거기서 안드로이드 TV를 추가로 하나 더 지원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더라고요. 저도 직접 해봤는데 안드로이드 TV용 빌드를 선택해주시면 그냥 빌드가 나와요. 그래서 특별히 기술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좀 고민하셔야 되는 거는 이제 TV에 맞는 컨텐츠가 뭐냐, TV에 맞는 인풋 방식이 뭐냐 이런 걸 고민하시게 돼요. 그거 약간 더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안드로이드 TV는 안드로이드 모바일과는 동일한 API를 사용해요. 물론 이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은 그래도 기본적으로 저도 해봤는데 안드로이드 모바일에서 돌아가는 앱을 그대로 TV용으로 새로 구워서 넣으니까 그냥 돌더라고요. 물론 이제 터치 스크린 같은 걸 지원 안 하니까 아무것도 할 수는 없었지만 기본적으로 그냥 돌게 됐어요. 그리고 안드로이드 TV도 앱이나 게임을 배포할 때는 다 구글 플레이 스토어를 통해서 배포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드로이드 게임을 구글 플레이 모바일 쪽으로 이제 퍼블리싱을 할 때 디벨로퍼 콘솔에서 하시잖아요. 그래서 APK를 올리고 그걸 또 마켓으로 유출시키고 하는데 정확하게 동일한 절차가 안드로이드 TV도 돼요. 그래서 중간에 특정 그 설정을 하시고 TV로 쓰겠다라고 이제 체크박스만 해주시면 TV 마켓에 노출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안드로이드 TV는 저희가 가이드라인이나 이런 스탠다드들을 되게 많이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그 가이드라인을 잘 따르면은 특별히 저희가 그거를 뭐 마켓에 노출되는 걸 꺼려하거나 하지 않아요. 그 가이드라인만 잘 따라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스탠다드로 하라고 여러 가지 인풋 장치들도 표준화를 해놨어요. 그래서 특정 타입의 인풋 장치는 최소 사양을 무조건 지원하기만 하면 이제 모든 TV에서 문제가 없는 것도 이렇게 표준화를 해놨는데. 안드로이드 TV 에코시스템은 작년 이후에 계속 저희가 파트너를 늘려왔는데요. 지금 TV 형태로 스마트 TV라고 하죠. TV 안에 이제 이런 기능이 들어간 형태로 하는 거는 소니랑 필립스, 샤프가 지금 갖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 나온 소니 TV에는 전부 다 안드로이드 TV가 들어가게 됐어요. 그 다음에 OTT 박스라고 하는 거는 그냥 조그만 세탑인데 다른 기능 없이 와이어리스 랜 같은 거를 이용해서 안드로이드 TV의 콘텐츠를 사용하는 거고요. 에이서스 주면 레이저도 이제 레이저 같은 경우에 이번에 CES에서 베스트 오브 CES를 뽑힌 굉장히 저렴한 100달러 가격에 굉장히 쾌적한 성능의 안드로이드 TV 게임을 제공했었거든요. 그리고 페이 TV 셋탑박스로 가는 게 이게 이제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IPTV 셋탑이고요. 그 중에 이제 저희 LG 플러스가 들어가 있죠. 그 안드로이드 TV의 가장 큰 이슈는 개발할 때 모바일하고 다른 점은 컨트롤, 인풋 컨트롤을 어떻게 할 거냐인데요. 보통 이제 저희가 모바일 할 때 터치를 기반으로 어쨌든 자유로도 쓰고 엑셀러로미터도 쓰잖아요. 그런 걸 기반으로 그런 모든 장치가 TV에는 없어요. 그러니 대신에 이제 이런 그 D패드라고 하는 디렉셔널 패드, 그러니까 저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의 키가 있거든요. 저 키를 대응하시면은 기본적으로 모든 안드로이드 TV에서는 돌아가요. 저희가 저 일곱 개의 키 버튼에 대해서는 최소 사양으로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안드로이드 TV는 저 일곱 개의 버튼을 무조건 가지도록. 물론 이제 TV에 따라서 리모컨에다 좀 더 많은 기능을 넣은 그런 리모컨을 만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더 추가로 버튼이 있기도 하지만 저 일곱 가지만 지원하면 기본적으로 다 돼요. 그래서 모든 이제 안드로이드 TV용 게임들에는 이 D패드로 이용해서 메뉴들을 이제 찾아갈 수가 있어야 되는 게 저희 정책이에요. 그래서 유니티에서는 이제 키코드 이런 맵핑들이 이렇게 돼 있고요. 그러니까 안드로이드의 맵핑의 이제 센터, 레프트, 백 이렇게 돼 있다면은 그거를 유니티에서는 키코드, 각 업, 에로라든가 이런 식으로 다 맵핑이 돼 있으니까 이걸 그대로 쓰시면 돼요. 근데 추가로 게임들 중에는 이런 간단한 리모컨 가지고는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게임패드를 필요로 하기도 하는데 저희가 통계적으로 보니까 이제 게임패드를 가지고 있는 안드로이드 TV 유저들은 한 35%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게임패드는 추가적으로 따로 구매를 해야 되는 경우가 많고요. 가격이 보통 30불에서 40불 정도 사이를 해요. 그래서 정말 내가 게임을 하고 싶은 유저가 아니면 사실 이건 사진 않는데 좋은 거는 또 시중에 여러 가지 표준 게임패드들이 많이 풀려있고요. 블루투스 패드면 다 되거든요. 이때까지 이제 태블릿이나 뭐
그런 데서 이용했던 블루투스 게임패드는 안드로이드 TV에도 이용 가능해요. 똑같이 보고요. 버튼 키 맵들을 보면은 아까 D패드랑 좀 다르죠. 뒤에 보면은 Y 해치 액세스라는 게 있는데 예전에 이제 조이스틱 중에 이렇게 막 그 상하 좌우로 움직이면서 위에도 이제 사방향 버튼이 있었던 게 있거든요. 이게 해치예요. 그래서 그 형식으로 저 X와 저 위에 십자 키가 매핑이 되어 있는 점이 좀 달라요. 그래서 이런 맵, 이 게임패드는 안드로이드용 게임패드는 이런 식으로 매핑이 돼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다 외우실 수는 없으니까 나중에 또 한 번 더 보여드리겠지만은 이제 저희가 엔비디아의 어떤 엔지니어 분이 개발한 샘플 코드가 있어요. 깃허브에. 그래서 이 코드 안에서 유니티에서 게임패드들을 어떻게 연구하는가를 샘플로 만드는 걸 준비했다고 하고서 그래서 사진을 찍으셔서 나중에 쓰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이 게임을 만들 때 이제 매니페스트 안에서 게임패드를 리퀘어드를 포스로 해놓으면은 게임패드가 있거나 없거나 게임을 받아서 다운로드도 할 수 있는데요. 만약에 저 리퀘어드를 취소하고 이제 저희 플레이스토어에 오픈하시게 되면은 스토어에서 다운받을 때 워닝이 떠요. 당신은 패드를 가지고 계십니까? 패드를 가지고 있어야만 이 게임을 플레이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워닝이 뜨거든요. 그래서 이게 선택사항인지 필수사항인지를 이렇게 지시할 수 있게 되어있어요. 그 유니티로 게임을 개발한다고 보면 나중에 안드로이드에 이제 어떤 퍼미션이나 어떤 피처들을 쓰고 있는지 아닌지를 거의 별로 이제 고민하지 않으시고 빌드를 만드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아까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자동으로 생성되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세이프하게 하려고 필요하지 않은 퍼미션들이나 피처들이 포함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특히 안드로이드 TV 같은 경우에는 없는 피처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카메라, 그다음에 뭐 텔레폰, 그 전화 거는 거에 관련한 부분들, SMS나 폰스테이트나 이런 것들은 TV 안에 있을 필요가 없는 기능들이거든요. 그런데 빌드를 만들 때 저런 게 포함돼 버리면은 당연히 열심히 빌드를 만들어서 플레이스토어에 오픈을 했는데 마켓에 노출이 안 되는 경우가 생겨요. 마켓에서 자동적으로 디바이스를 검색하다 보는데 저런 기능까지 필요로 하는 디바이스들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노출이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들은 나중에 이제 게임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올릴 때 고민을 좀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필요로 하는 퍼미션하고 필요로 하지 않는 퍼미션, 그 다음에 안드로이드 TV에서는 없어야 되는 피처들, 있어야 되는 피처들, 이런 것들을 이제 저희가 그 가이드나 퀄리티 앱, 저희 developer.com의 다큐먼트 문서에 저희가 명시를 해놨는데요. 그걸 보고 이제 신중하게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가장 이제 많이 쓰이는 방법은 모든 피처들을 required를 force, 그러니까 선택사항으로 놔버리면은 어떤 단말이더라도 대부분 대응은 되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카메라가 사실 TV에 있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인데 저거를 required를 축으로 만들면은 카메라가 있는 TV만 찾게 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거거든요. 저런 부분들을 force로 만들고 선택사항으로 만들어주시면 플레이스토어에서 다 노출이 돼요. 아, 그리고 안드로이드 TV에서는 구글 플레이 게임 서비스가 기본적으로 다 장착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TV UI에 맞춰서 잘 동작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따로 뭐 특별히 개발을 하거나 고민하실 필요 없고 구글 플레이 게임 서비스 사용하고 있으면 모바일이든 TV든 같이 들어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멀티플레이어나 세이브드 게임이나 이런 기능들은 이기종 단말 간에 서로 이제 게임을 하거나 게임 내용을 저장해서 다른 단말에서 하기 만들거나 하면 되게 유용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능들은 도입해 두면은 양쪽 그 디바이스 플랫폼 관계없이 좋은 서비스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이번에 GDC 3월 초죠. 6월 말 3월 초에 있었던 GDC 2015에서 저희가 새로 발표한 기능인데 Nearby Connection이라는 Nearby Connection이라는 기능을 저희가 여러 가지 용도로 쓸 수 있는데 재밌게 사용했던 용도는 이제 TV랑 모바일 단말들이랑 같이 연동해서 게임을 하는 상황을 만들 수 있어요. Nearby Connection은 기본적으로 같은 와이파이 방에서 서로 같은 게임이나 같은 앱을 하는 단말들을 검색해서 찾아내서 서로
데이터 커넥션을 열어줘요. 피어 투 피어 커넥션을. 그래서 그거를 뭐 UDP 스타일에 이제 통신할 수도 있고 TCP 스타일에 통신할 수도 있는데 중간에 원래 이런 거를 예전에 시도하신 분들이 저는 굉장히 복잡하게 하셨어요. 뭐 디스커버리 메커니즘도 새로 만드셔야 되고 뭐 디바이스를 서로 찾아내는 부분들 그 다음에 서로 연결을 해주는 부분 굉장히 복잡한 프레임워크들이 필요했었는데 저희가 그걸 다 대신해줘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몇 가지 안 되면 한 네다섯 가지 안 되는 API를 이용해서 그냥 쓰시면은 굉장히 간단하게 연결할 수 있고요. 좀 이따 제가 데모 동영상 한번 보여드릴게요. 옆에 보는 건 벡터 유닛의 비치버기 레이싱이라는 게임인데, TV에 게임을 올려놓고, 그 다음 제가 모바일 단말에 컨트롤러 앱을 깔아서 TV에 앱을, TV에 있는 게임이 모바일 단말들을 디텍트하고요. 그래서 모바일 단말들이 전부 다 TV에 연결을 해서 컨트롤러로 동작한 거거든요. 그래서 화면을 4분할 해가지고 각자 갖고 있는 모바일 단말들, 그 폰들을 게임 컨트롤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유스케이스를 볼 수 있어요. 이거 말고도 뭐 여러 가지 그런 거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 기술의 가장 큰 특징은 그 유저 인증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저희 앞단에다 어떤 인증 체계도 두지 않았기 때문에 게임에서 이용하고 있는 인증 체계가 있으면 알아서 사용하시면 돼요. 굳이 구글 로그인을 시키거나 그런 점, 그런 단계가 아예 없어요. 그래서 이 간단하게 절차를 한번 보시면요. 파란색으로 보이는 부분들은 이제 호스트가 하는 일들이고요. 그 다음에 녹색으로 보이는 분들은 이제 그 거기에 들어간 클라이언트들이 하는 일인데요. 일단 호스트로 사용될 단말에서는 자기의 서비스, 앱을 레지스터해요. 어떤 스트링 아이디를 가지고 레지스터를 하고요. 그 다음 그 아이디를 이제 주변에 있는 와이파이만 아니는 모든 단말들한테 브로드캐스트를 해요. 애드버타이징을 하고요. 그러면은 이제 클라이언트로 쓸 단말들은 이제 찾고 있다가 그런 애드버타이즈된 스트링을 찾으면은 아 이게 나랑 같은 종류의 서비스구나 알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연결을 시도하게 돼요. 그러면은 이제 호스트 단말에서 그 연결을 받아들이면 되고요. 그 다음부터는 호스트랑 클라이언트랑 같이 통신을 주고받을 때 간단한 메시지 통신을 주고받게 돼요. 동영상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So I'm here with Ben from the Google Play Game Services team, and we're going to be playing a multiplayer game of Beach Buggy Racing. But we only have one controller and a whole bunch of Android phones. So Ben, how are we going to make this work? So fortunately, the developer of Beach Buggy Racing Vector Unit has implemented something called the Nearby Connections API. That allows us to connect our Android devices to the Android TV and use them as controllers. And it's broadcasting a signal behind the scenes saying, hey, all the phones nearby, I'm available to connect. And now the racing begins. Power. So notice now that we've started playing, your phone has changed. What's going on here? As my hands tilt back and forth, you can tell that an accelerometer now is being used to drive. But more importantly, there's a couple of really unique things that are going on that I can do now with an Android device as a controller that are difficult to do with a standard controller. And so the first thing is there's these extra annotations on the screen here, like in the upper right-hand corner, you can see I have this nitrous booster icon, which I can press. Then on the left-hand side, I've got my special powers. We've got some brake pads down at the bottom, so I can take these corners a little better. And of course, there's some animated dials in the middle indicating how fast I'm going. Woo! Let's play again. 한 가지 사례가 더 있는데요. 이거는 또 보시면 제가 잠깐 설명을
그래서 안드로이드 TV랑 니어바이 커넥션을 이용하면은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세컨 스크린 익스피리언스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 두 번째 스크린을 이용해서 이제 다른 사람들이랑 게임을 즐기거나 엔터테인먼트를 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굉장히 쉽게 구현할 수 있게 해주고요. 한 가지 아쉬운 거는 니어바이 커넥션 앱은 아직은 유니티 플러그인에 연결되지 않았는데요. 근데 연결하는 방법이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이제 네이티브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이 있다면 이제 자바 그 오브젝트들을 이제 그 유니티 안에서 접근하는 방법들이 아마 유니티 그 매뉴얼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이용하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API 종류가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서 네다섯 개 정도만 뚫어서 연결하면은 이 기능을 사용할 수 있어요.태그를 붙이고 데이터를 수집해서 서버로 보내서 이런 절차들이 쭉 있는데 플레이 게임 서비스를 이용해서 그냥 붙이기만 하면은 전혀 그런 절차가 없이 기본적인 데이터 다 보여요. 기본적으로 구글 플레이 디벨로퍼에서 볼 수 있는 뭐 여러 가지 레베뉴 받는 정보, 이넷, 그다음 리텐션 이런 정보들 같은 경우는 그냥 저희가 다 구현해서 유저별로 유저의 연령별 뭐 그다음에 선호도별로 뭐 이런 걸로 나눠서 다 보여줘요. 근데 그래서 그런 그 기능들 예전에는 이 기능들이 구글 애널리틱스를 따로 붙였어야만 가능했던 기능인데 저희가 이거를 그 구글 플레이 게임 서비스 안으로 가져왔어요. 그래서 맨 처음 단계에서 구글 플레이 게임 서비스에 붙이기만 하면 나머지 이런 통계들은 그냥 같이 따라오게 되고요. 그래서 이걸 이용해가지고 특정 어떤 타겟들, 그러니까 이 내가 내 게임이 노리는 타겟은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그리고 내가 고쳐야 될 반드시 이제 손을 봐야 될 일정한 게임 내 부분이 있다면 그게 뭐 인앱 매출에 관한 부분일 수도 있고 어떤 분은 리텐션에 관한 부분일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 노출시켜서 이제 그걸 확인할 수도 있게 해주고요. 그다음에 게임 그 구글 플레이 게임 서비스랑 연결됐으니까 이를테면 뭐 업적이나 뭐 이런 것들하고 연결해서 게임 내 유저들이 업적을 어디까지 진행하다 멈췄는지, 왜 이걸 안 하는지 이런 것들을 분석할 수 있게 데이터를 보여줘요. 그래서 보통 저희가 이제 빅 스튜디오라고 하면은 한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게임 프로그래머나 이런 개발자들 10에서 20명 정도 되고, 그 다음에 라이브 팀이 5에서 20명, 그 다음에 인프라스트럭처, 서버 시스템을 이런 관리하시는 분들이 한 5~10명, 그 다음 데이터만 전문적으로 보시는 한 명에서 3명 정도 이렇게 해서 굉장히 큰 규모의 팀을 하는데 이런 분들은 저희 프로그램이 필요 없어요. 이미 전문적이시기 때문에 다 가지고 계시거든요. 근데 저희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이를테면 제가 혼자 하는 인디 개발자예요. 아니면 굉장히 소규모의 그룹의 개발자면 나는 게임을 한 85% 정도 개발을 하고 데이터를 좋아하긴 하는데 이제 내가 시간을 할애할 수 있는 건 정말 10%밖에 안 되고 그 다음에 뭐 다른 서드파티 이런 모듈들을 쓰거나 그런 것들을 계약을 맺고 가지고 사는 부분들에 드릴 시간도 없고 돈도 없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서버 관리도 컴퓨터니까 이제 클라우드에 있는 서버 관리를 하는데 굉장히 적은 노력을 들이고 관리할 수 있는 솔루션을 쓰고 싶어요. 이런 사람들은 데이터에 신경을 쓰기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냥 구글 플레이 게임 서비스를 연결해서 플레이 애널리틱스를 보는 것만으로도 기본적인 데이터를 다 볼 수 있어요. 그게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보여줄 수 있는 거는 이제 유저들의 레벨이나 타겟이나 이런 걸 관리할 수 있게 해주고 저기에 보면 핫스팟 관리라고 되는데 여기 색깔이 약간 다르죠? 이 색깔이 다른 게 보면 특정 계층의 유저들의 내가 가지고 있는 게임 이를테면 그 게임이 캐주얼 게임이라고 했어요? 아니면 퍼즐 게임이라고 했어요? 퍼즐 게임의 장르 평균보다 떨어진다는 것을 저희가 색깔로 알려줘요. 그래서 저 유저층에 대한 부분이 매출이 평균보다 떨어지는구나. 내가 이거를 좀 개선해야겠구나. 이런 부분들을 알 수 있게 해줘요. 그 외에는 이제 이거는 또 어떤 업적 같은 게 얼마나 잘 되고 있느냐, 리텐션이 어디서 잘 되고 있느냐, 그 다음에 여기는 인게임 커런시가 어떤
게임의 경제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 이런 것들을 좀씩 보여주는 그리고 별로 노력 없이 볼 수 있는 대부분을 다 해줘요. 그래서 맨 처음에 여기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여기다가 보면 한 달에 내가 이제 벌고 싶은 어떤 원스테이 레벤유, 그러니까 한 달 월 매출을 설정을 하고 그 타겟에 대해서 모자란지 맞는지를 계속 이제 관리를 하게 해주는 이런 것들은 보통 보면 구글 애널리틱스에서 특히 웹 스토어, 그러니까 우리 OLTP라고 얘기하죠. 온라인에서 마케팅 하시는 분들 굉장히 중요한 지표 관리 방법 중에 하나인데 그게 구글 플레이 애널리틱스에서는 가능하게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어느 부분이 미시는지 ARPU가 액티브 플레이어한테서는 굉장히 좀 낮게 나온다. 이걸 보시자. 그 다음에 뭐 해당도 많군요. 하여튼 이런 부분들을 다 관리할 수 있게 해줘요. 또 플레이어의 현재 상태가 어떤지 만약에 이제 1레벨을 달성한 업적을 주는 거고 2레벨 달성한 업적이 이렇게 있는데 뭐 1에서 2를 갈 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떨어져 나간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볼 수 있게 해줘요. 그래서 되게 여기 있는 기능들은 서드파티 다른 이제 게임 관리, 지표 관리 도구에 다 있는 부분인데 그런 거를 붙이는 거에 비해서 굉장히 적은 수고를 들이고도 많은 데이터를 보여주는 게 되게 장점이에요. 실제로 저희가 사례가 있었어요. 밤스퍼드라는 에릭 프로밍이라는 사람인데 인디비주얼 개발자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아까 저희가 생각했던 그 인디 개발자의 이런 스펙트럼에 맞는 사람이고요. 이분이 이제 뭘 하셨냐면은 게임 내 경제 시스템, 그러니까 소스랑 싱크인데 소스라고 얘기하는 건 이제 게임의 경제계 유입되는 일단 새로운 커런시, 그러니까 저희가 뭐 이 게임에서 퍼다주는 이런 게임 커런시고요. 그 다음에 싱크는 게임 내에서 사용한 재화예요. 그래서 두 개를 비교했는데 이 갭이 항상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이내 구매를 안 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그 지표로 확인하고 여기서 고치기 시작했어요. 고치기 시작한 다음에 이 게임 내 재화 소모 속도가 좀 더 빨리 올라가서 결국은 역전을 했죠. 역전한 부분들은 나중에 매출로 전환이 됐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매출을 한 140% 뛰었고 그 다음에 ARPPU도 67% 정도 뛰고 사례를 찾아냈어요. 근데 그전에는 사실 개발하고 이런 거 하는 거 신경을 못 쓰신 분인데 이분이 이걸 붙이고 나서 지켜보고 아 이것만 고치면 되겠냐고 해서 굉장히 쉽게 정리를 하네요. 그래서 그런 사례를 말로도 써주셨어요. 이거를 붙이는 것도 굉장히 쉬운데 이벤트를 하나 만들고 이벤트를 하나 만들고 이벤트 타입을 커런스 싱크라고 만들고 아니 소스랑 싱크로 만들어서 소스 안에서 이렇게 붙여주면 돼요. 소스 인크리먼트, 싱크 인크리먼트 이렇게 붙여주면 돼요. 그러면은 저희 시스템에서 이거는 재화의 소모인지 재화를 이제 유입인지를 판단해서 그거를 이제 지표로 보여주게 됩니다. 아 이런 구글 플레이 게임 서비스들은 이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글 엔지니어가 직접 만든 플러그인이 있고요. 이 플러그인을 이용하시면 되게 쉽게 붙일 수 있는데 많이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추가를 드리면 약간 그 부분인데 버추얼 리얼리티를 이게 단가가 14불인가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12,000원 정도에 경험할 수 있는 굉장히 저렴한 가격의 버추얼 리얼티 장비였고요. 만든 것도 되게 재밌었어요. 근데 이거를 공개하고 굉장히 반응이 좋았어요. 버추얼 리얼티 생각보다 쓰고 싶어하는 분야가 꽤 많았고요. 그럼 몇 가지를 좀 더 보여드릴게요. 볼보에서 이거를 이용해서 자동차 프로모션을 한 일인데요. 저희가 카드보드는 설계도로 연결했기 때문에 누구나 가서 만들 수 있어요. 신형 자동차의 안에 타서 직접 보는 것처럼 할 수 있는 거죠. 재밌는 프로모션 같고요. 또 하나 더 있어요. 동그랗게 돼서 사진들이 막 있고 뱅글뱅글 돌면서 이제 입체 사진을 볼 수 있는 건데 거기서도 이제 카드보드를 이용해서 이 기술을 또 보여주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카드보드는 기본적으로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쓸 수 있기 때문에 누구나 이제 접근이 가능한 거고요. 그다음에 이게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100만부터 500만 사이의 숫자로 지금 이 다운로드가 됐고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저희가 알고 있는 그냥 재미삼아 만든, 사실 구글에서는 되게 시험삼아, 재미삼아 한 프로젝트인데 굉장히 많은 반향을 일으킨 프로젝트예요. 그래서 이 카드보드 좀 설명을 드리면은 기본적으로는 저기에 렌즈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양쪽 눈으로 볼 수 있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마그넷이라고 해서 여기는 땡기면은 일종의 시그널이 가요. 그래서 버튼 대신에 쓰는 거예요. 인풋 디바이스가 없잖아요. 여기 저기 안에다가 휴대폰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터치를 못하니까 마그넷을 이용해서 이제 인풋을 하고요. 그 다음에 NFC가 있는데 저 NFC는 역할이 뭐냐면 카드보드 안에 넣고 뚜껑을 닫으면은 아 이제부터 이 휴대폰은 카드보드 모드로 동작하는 걸 알려줘요. 그래서 그 NFC가 자동으로 인식을 하게 되고, 그래서 보통 앱을 실행시킨 다음 저 안에 넣고 딱 닫으면은 바로 카드보드 모드로 VR 쪽으로 렌더링이 시작돼요. 저희가 이걸 얘기할 때 바이트 사이즈 VR이라고 하는데, 바이트 사이즈는 딱 뭐랄까 한국어로 설명하면 약간 좀 애매한, 딱 먹기 딱 좋은 분량의 어떤 음식을 바이트 사이즈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딱 적당하게 할 만한 정도의 VR인 거예요. 그래서 너무 고도의 고품질을 추구하지도 않고 너무 고비용을 추구하지도 않아요. 그냥 적절한 비용으로 간단하게 그렇지만 그래도 재미있게 할 수 있는 정도의 버추얼 리얼리티를 제공하는 거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좀 설명을 드리는 게, 로보틱스 쪽에서는 언캐니 밸리라는 이런 컨셉이 있어요. 불쾌한 골짜기라고 한국어로 해서 말하는데, 이게 어떤 얘기냐면은 되게 유명한 로보틱스 학자가 있었어요. 그 학자가 연구를 해봤더니 사람하고 닮은 로봇을 만들다 보면은 어느 시점 수준이 돼서 너무 사람하고 근접되는 순간이 되면은 오히려 불쾌감이 증가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한참 동안 괜찮다가, 그러니까 휴머노이드 로봇 뭐 이렇게 되다가 갑자기 어느 정도 이상이 되면 아까 여기 보이는 이 사진처럼 굉장히 어색하게 되는, 어떤 경우에 불쾌감을 느껴져서 시체나 좀비처럼 이런 경우가 생겨요. 그러다가 이제 또 다시 더 사람하고 가까워지면 질수록 다시 이제 호감도가 쭉 올라가는데, 일정 수준에서 호감도 급속하게 떨어지는 현상을 이제 발견한 거예요. 뭐 앙케이트 서베이 여러 가지를 해보고, 그래서 이 언캐니 밸리라는 컨셉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게 VR에도 비슷하게 적용되는 것 같아요.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이게 오감을 대체하는 정도고요. 그래서 시각도 있고 청각도 있고 촉각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거잖아요. 그걸 대체해서 완전 100% 대체하면은 우리는 매트릭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트릭스 세계에서 사는 것처럼 다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적절하게 하다가 어느 정도 가다가 안 되는 순간이 온다는 거죠. 근데 여기까지는 이제 비용이나 여러 가지 측면을 봤을 때 굉장히 비효율적인 공간인데요. 그래서 사람의 오감을 대체하는 거를 굉장히 극한을 추구하다 보면은 어떤 때는 굉장히 이제 이상한 현상들 많이 보이고, 그래서 주로 많이 사용되는 게 이렇게 격자 무늬가, 눈에 너무 가까이 보니까 해상도가 떨어져 보이는 격자 무늬가 예전부터 있었고요. 그래서 VR 오큘러스도 마찬가지로 해보시면 굉장히 해상도가 좋은 단말이 들어가면 좀 더 경험이 좋아지는데, 해상도가 낮은 단말이 보면 이게 펜타일 무늬나 LCD에 이런 것들이 보여요.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거부감 이렇게 나타나게 되고, 두 번째는 쓰고 있으면은 모션 시크니스가 와요. 그래서 한 10분 정도 쓰고 있으면 반고리 관찰 시크하는 평형 중추에 보이는 거랑 이게 들어오는 거랑 눈으로 보는 수평계랑 안 맞으니까 이제 어지럽거나 어떤 부분을 구출하거나 그런 일이 벌어져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안 좋은 경험들을 하게 하는 캐니 밸리라고 보이는 거예요. 또 왜 제가 이 사진을 만들었냐면 지금 VR들을 보시면 굉장히 열을 많이 내는 고성능의 하드웨어를 머리에다 쓰고 다니는, 그렇다면 마스크를 쓰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한참 쓰고 계시면 아마 눈에 땀도 들어가고 이제 별로 좋은 경험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의미로 봤을 때 구글 카드보드는 적절한 수준에서 끝났다. 사실 더 갈 수도 있겠지만은 사실 이 정도에서 멈추고 재미있다, 그다음에 신기하다는 경험에서 딱 멈출 수 있는 요선에서 끝난 거예요. 그래서 개발도 쉽고 구하기도 쉽고 접근하기도 쉬운 정도, 그 다음 사람들한테는 너무 혐오감이나 거부감을 주지 않는 정도로 멈춘 그런 이제 성격의 이제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저는 이건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메갈레소스 스톡이라고 하는 좀 굉장히 특이한 건데 1861년대 스테레오로 뭔가를 볼 수 있는 장치였어요. 카드보드로 활용할 수 있는 구글 맵을 좀 보여드릴게요. 저희가 이제 스트리트 맵을 노트르담 타워를 통해서 볼 수 있는데요. 이 상태에서 NFC가 부착된 카드보드에 들어가게 되면 딱 디텍트한 다음에 스테레오가 랜덤으로 되어 있어요. 구글 맵에서 디폴트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카드보드 혹시 저희 마케이트 할 때 저희가 선물로 드린 카드보드를 연결해 받으신 분 있으면 가서 해보시면 돼요. 구글 맵 스트리트 뷰를 그냥 연결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카드보드용 게임을 만들면 또 이거를 뭐 사람들한테 어떻게 공급하느냐 이 문제도 저희가 해결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구글 플레이를 통해서 카드보드 앱들만 따로 보는 섹션이 있고요. 그래서 스스로 이런 앱을 만드시면 여기다 올리시면 저희가 근데 아직까지 경쟁이 그렇게 치열하진 않아서 재미있는 아이디어만 구현하시면 피처드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쉬워요. 그러니까 경쟁이 없으니까 저희들이 열심히 찾아다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근데 제가 이 카드보드 기술을 유니티랑 관계없이 설명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카드보드에 용 앱을 개발하고 게임을 개발하는 플러그인을 유니티로 개발을 해놨어요. 그래서 유니티 플러그인을 가져다 붙이시면 카드보드에서 담당하는 여러 가지 기능들을 이 플러그인에서 그냥 대신 해줘요. 그래서 굉장히 쉽게 개발할 수 있게 되고요. 여러분들 게임에 그냥 개발하신 게임에 이걸 붙여서 하면은 중간에 카드보드 안에서 인체를 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희가 안드로이드 TV도 좀 보여드렸고요. 그 전에는 이제 10억대 깔렸다고 설명드렸고, 그 다음에 뭐 Nearby Connection API도 설명드렸고, 그 다음에 Player Analytics도 설명드렸고, 그 다음에 구글 카드보드도 설명드렸는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최근에 저희가 활발하게 개발하고 있는 기술들이고, 매년 GDC가 되면 신기술, 게임을 위한 신기술들을 개발해서 나오고, 그 다음에 구글 플레이 게임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하나씩 새 기능들을 추가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기술들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정말 극한으로 구글 기술을 써서 차별화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차별화된 그런 게임이나 앱들은 저희 플레이 팀에서 굉장히 잘 찾고 있어요. 저희 어필하기도 굉장히 좋고 경쟁자들도 굉장히 적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앱을 프로모션 하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여기 보시는 여러 가지 URL들이 있는데 이 URL들 혹시 가능하시면 사진 찍고 하셨다가 한 번씩 봐주시면 좋겠어요. 딱 보시면 좋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